처음 하죠. 퓨레, 오, 안에 퓨레가 딸기. 우와. 산딸기도 들어갔나봐요. 퓨레가 산딸기 퓨레를 이용해서. 맞죠, 예. 아, 어떡해. 너무 예뻐, 색깔 너무 예뻐. 아, 얘는 느낌이 그냥 확 오는. 아, 진짜 맛있겠다. 네. 아. 이게 바로 느낌 오잖아. 이게 치즈의 겉에 부드러운 게 안에 산딸기 씹히는 식감하고 새콤하고 달콤하고 완전 장난 아니야. 프레쉬해요, 진짜로. 어, 짐캐리다. 와, 차가운 그것 때문에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어. 어, 그게 다 들어가신다고요? 아, 진짜 맛있어, 진짜. 진짜 맛있죠? 와! 진짜 맛있죠? 진짜. 케이크다, 생크림 케이크. 정말 맛있는 생크림 케이크. 이거는 산딸기 퓨레가 신의 한 수. 센스가 되게 좋으신 거예요. 와, 진짜.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근데 그거 아이디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위에 천장서부터 사장님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? 공간부터 과자까지 이제 준비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. 왜 해피 감아주세요? 카페를 해보면서 느낀 점이 젊은 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거의 카페에서 이제 좀 뭔가 놀이문화? 이제 단순히 먹고 그래. 마시는 공간이 아니고 우리 뭔가 맞아. 새로운 거를 자꾸 원하시더라고요. 맞아. 그래서 정말 그 장소와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. 맞아. 그래서 공간하고 어울리는 과자를 이제 그거에 어울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. 그러면 이렇게 케이크 디저트 하시면서 뿌듯함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. 신현준님처럼 맛있게 드셔주실 때가 제일 기분은 좋죠. 그 억지로 드시지 마시고요. 다음 것도 먹어야 돼요. 다음 것도 있어요. 다음 것도, 네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이건 배부르지가 않아. 정말 맛있다. 감사합니다. 딸기 광이시거든요.